한마디만 불러도 될까요? 그래. 네.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근데 아직 안 갔다 왔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아 진짜요? 오? 오. 그러면 진짜 미안한데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는 군대에서 박효신 형이 군가를 부르는데 진짜 너무 군가 슬퍼 때는 거예요. 진짜 엄청 슬프게 슬레이를 지어내셔. 비슷하다. 엄청 그래서 혜솔 씨가 부르는 군가도 혹시 군가 부를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 너무 궁금한 거야. 해봐. 슬레이로. 그러니까 저는 군가보다도 군가는 그냥 막 아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군가보다도 제가 감성이 좀 차분한 감성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최근에 친구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축하 노래를 만들어줬어요. 오, 또 친구 생일이라. 근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요? 또 우울해서 약간 좀. 아, 생일 축하 노래인데. 약간 뭐 축하한다. 뭔가 축하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촌스러운 케이크 위에 예쁜 촛불들 엉망이네. 노래 실력들이 생일 축하해. 내년 네가 이 말을 들을 때 난 그곳에 거기 있을게. 약간 이런 노래하고. 그래 생일 축하 노래는 좀 감성은 그래가지고 노래는 좋은데. 생일 축하송은 역시 나이트에서 하는 빰빠빰빠빠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이게 신나야 되는데. 아, 그 해솔 오빠는 그 홍대에서 워낙 유명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팬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나만 아는 가수였는데 아, 유명해져서 서운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네, 그런 게 되게 있단 말이에요. 괜히 이렇게 인기 많아지면 괜히 변했다고 그런 거. 그러니까 막 괜히 막 아, 나만 맞아. 알던 가수였는데 이렇게. 음악이 변했어. 참 재밌는 게 그 예전이 막 더 좋았고 내가 나만 알았을 때가 더 좋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신기한 거는 최근에 나온 음악들도 예전에 만든 거거든요. 저를 웃기다, 좋아하던 그때 만든 음악들인데 이게 기분 탓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뭔가 자본주의처럼 네. 느껴지고 계속 네. 조금 그런 거 있지? 팬들 진짜 예전부터 좋아해줬던 네. 팬들이 근데 사실 제가 팬덤이 막 이렇게 두텁고 뭉쳐있고 뭐 제가 공연하면 이렇게 따라다니는 막 엄청난 무리가 있고 막 이렇진 않아요. 정말 고맙게도 예전부터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주셔서 저를 좀 많이 알게 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도 그런 생각은 가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노래 한번 들어보고 지금 방송 나갈 때쯤은 그 노래가 이제 얼추 이미 나오고 며칠 지났을 거예요. 아, 그래? 눈이 막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노래 들어보셨어요? 나올까? 아니 못 들어봤는데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좋다고. 해수리가 쓴 곡. 네. 한번 그럼 눈 한번 들어볼 수 있나? 아니 제가 듣기 전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정말 꿈의 콜라보를 성사를 시켰어요. 이번에 피처링을 이문세 선생님께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릴 적부터 정말 사랑하던 존경하는 아티스트인데. 그런 세월을 담고 있는 목소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눈이라는 노래를 같이 불렀을 때 1절에서는 제가 약속해요라는 가사를 부르고요. 2절에서는 이문세 선배님이 약속했죠라는 가사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는 제가 현재고 2절에서는 과거구나. 저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짠 곡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곡이거든요. 대박이다. 근데 이 노래가 요새 막 유행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아, 전 더 좋아요, 더 좋아. 되게 느린 스탠다드 재즈곡인데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기록이다라고 좀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좋다. 네. 그래, 한번 정말 한 두 마디만 불러도 될까요? 그래. 네.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눈이라는 게 비 내리는 건 사실 기다려지지 않는데 눈 오는 건 되게 기다리잖아요. 설레고. 근데 사실 눈 오고 난 뒤에 길도 지저분하고 되게 반가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설레는 이유가 어렸을 때 눈을 가지고 놀던 기억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서가 좀 다시금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만드는 거거든요. 약속했죠. 눈을 기다리는 마음, 그 기분을 좀 다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 야.